그 다음에는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인데 그림이 너무 재밌어요. 네. 그래서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렇게 막 생기는 거를 다 이게 이제 원인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. 의사들이. 여기는 왜 이렇게 될까? 이거 페스툰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. 페스툰이라는 애들이 왜 생길까? 그 다음에 티어스루라고 해서 눈물고랑은 왜 생길까? 그 다음에 오비토 말라 그루브는 왜 생길까? 말라 마운트는 왜 또 꺼질까? 네조레벨 폴드는 왜 생길까? 좌우는 왜 생길까? 이 보시면 요 화살표 모양이 재밌는데 얘는 밑으로 가고 얘도 밑으로 가고 팔자는 앞쪽으로 오죠. 얘는 또 좌울도 앞쪽으로 오죠. 그러니까 중력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밑으로만 간다고 생각하는데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밑으로 내려가기도 하잖아요. 이게 이제 함나 선생님하고 맨더슨 선생님이 이제 이걸 바라보면서 벡터라는 개념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. 무조건 밑으로만 처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잘 보니까 근육의 움직임 방향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오히려 팔자주름은 요 방향으로 생기고 또 이 좌우리라는 녀석은 또 요 방향으로 생기더라.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이제 논문으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. 그래서 또 보면 이게 사실 2013년도에 나온 논문이긴 한데 리테이닝 리가멘트에 대한 어떤 총정리?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이게 뭐냐면 그 당시 2010년,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안면 유지 인대라는 거에 대해서 막 의사들이 파기 시작했어요. 쉽게 말하면 처음에는 맥그리어스 패치라고 해서 여기에 뭐 하나 있다, 여기에 뭐 하나 있다, 뭐 여기에 뭐 하나 있다, 요 정도로만 거기에 점점이 있네 이렇게 생각, 단추 달린 듯이 이렇게 있네라고 생각을 했다가 옷에다가 똑딱이 단추 붙이는 것처럼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뭐 얇은 것도 있고 막 뭐 이렇게 연결된 것도 같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2013년도,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그거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면서 여러 선생님들이 막 생각을 해보니 아 안면 유지인대라는 데가 이렇게 여러 개 스페로 템포랄이 있고 또 셉툼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리가멘트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고 그죠? 파시아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고 뭐 다르죠 다 셉툼이라고 불리는 구조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형태는 다르고 두께도 다르고 어떤 물성도 다르고 뭐 이런 느낌으로 다 다른 어떤 유지인대가 얼굴에 분포한다. 이거를 이제 알고 그거를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.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아, 이 지방을 또 얘네들이 이 유지인대가 마치 우리 패딩 점퍼에 박음질을 해놓은 것처럼 이렇게 구획을 나누고 있더라. 이제 그러면서 또 지방 분포도 이렇게 다르게 분포하더라.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된 거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있었던 안면 거상술이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된 거예요. 그 당시에. 그래서 뭐냐. 이거는 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피부 거상이에요. 그래서 안면 유지인데 여기를 쭉 끊어주고 피부랑 지방층을 해서 쭉 땡기는 거죠. 그 다음에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렇게 깊게 들어가서 여기도 끊고 여기도 끊고 듀얼 플레인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또는 스마스 서브 스마스 밑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끊어주고 또는 여기는 다 끊어주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한 방식으로 해서 서브 큐테니어스 서브 스마스 플레인 그 다음에 디플레인 컴포짓 뭐 서브 큐테니어스 플레인 스마스 플리케이션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방식으로 리프팅을 막 이제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 각자의 그 컨셉과 이론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 내용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죠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싹 다 정리하게 된 이제 상황이 와요. 그리고 가장 이제 모든 사람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유행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함나 선생님하고 맨더슨 선생님이 한참 이렇게 막 할 때는 이 팔자주름 없애는 거에 완전히 이제 꽂히셔가지고 이런저런 페이스리프팅 테크닉들이 만들어졌던 시기였거든요. 근데 이게 한 2000년대, 90년대, 1990년대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눈물꼬랑 여기서 꺼지는 이 주름을 갖고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? 이거 되게 복잡하게 이상하게 주름이 가네?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기를 어떻게 해결해볼까 하면서 해박적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랬더니 아, 눈 밑에 이렇게 티어스루 리가멘트라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있고 뭐 해가지고 쭉쭉쭉쭉 여기도 뭔가 복잡한 애들이 많구나. 그래서 지방도 이렇게 뭐 복잡하게 있고 뭐 근육 신경들이 이렇게 있구나.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
그 눈물 고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이 티어스루 디포미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비큘라리스 리테이닝 리가멘트라고 해서 ORL이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. ORL. 그 녀석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를 알게 됐고 요게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 여기는 근육이 붙는 앞쪽에는 근육이 붙는 부분이다. 그래서 이제 이거는 회박 사진으로 본 건데 뭐 이거는 뭐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박 구조를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한 상황이 왔어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